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오늘 경기도 안성의 멋진 전원주택 신축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이시죠? 너무 멋지지 않나요? 아, 그렇다고 저희가 오늘 이 집을 소개하자는 건 아니고요. 우리 다시님들 아시겠지만 달람이 요즘 현장관리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하다가 말도 안 되는 게 있다고 오늘 저를 여기로 초대했습니다. 달람님, 왜 저를 여기로 부르신 거예요? 제가 현장관리인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원주택 하자라든가 아니면 뭐 사기시공 이런 걸로 고통받는 건축주분들 영상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광고를 하는 업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현장에 직접 와서 그 업체가 말하는 게 진짜인지 진실인지 철저하게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달기장님, 네. 저희도 전원주택을 지었잖아요. 혹시 전원주택의 AS 기간이 몇 년인지 알고 계세요? 보통 1년 아니에요? 그렇죠. 오, 맞습니다. 보통 전원주택은 통상적으로 1, 2년이 업계의 어떤 룰? 관례더라고요. 근데 이걸 명확하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원주택을 신축하시는 건축주분들께서도 이런 내용이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런데 오늘 요 전원주택을 신축한 그 업체에서 품질 보증을 무려 몇 년? 10년 동안 해준답니다. 10년 동안. 솔직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품질 보증을 해준다는 건 그만큼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나게 꼼꼼하게 시공을 한다는 뜻일 거예요, 아마 제가 추측하건대. 그래서 오늘 현장에 나와서 대표님 한번 모시고 현장도 보고 대표님한테 아주 그냥 임팩트 있게 질문해서 검증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네. 바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감성주택의 대표 박지성이고요. 저희는 이제 목조주택을 위주로 하는 이제 전원주택을 짓는 건축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원주택 품질보증 기간이 네. 무려 10년이라는 소식을 듣고 네네. 저희가 먼저 인터뷰 네네. 요청을 했습니다. 네네. 전원주택 품질보증 10년 진짜로 해주시나요? 네네. 저희는 지금 아주 중요한 이제 구조라든가 아니면 방수결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품질보증을 10년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그만큼 이제 그 품질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감성주택 네.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네네. 단순히 돈을 받고 집을 지어준다 이런 개념보다는 네네. 그런 거를 넘어서 네네. 집의 전반적인 사항, 그러니까 설계부터 뭐 토질, 네네. 경사도 이런 네네. 것까지 현장에 직접 다 방문해서 체크를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사실 저희도 집 지을 때 주변에 오수관이 들어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거를 사전에 체크를 못해갖고 정화조를 묻었거든요. 네네. 이런 것까지 사전에 체크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네네. 야, 이게 웬만하면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건축주님들이 집을 처음 짓는 거예요. 그렇죠. 예, 물론 한 번도 안 지어보신 분들이 훨씬 많고 그리고 이제 처음 짓고 나면은 그때 이제 기억이 좋으면 또 한 채 짓고 또 한 채 짓겠지만 처음 질 때 이제 속을 많이 썩으신 분들은 두 번 다시 집 안 짓겠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대부분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집을 사는 봤지만 지어는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것과 짓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나는데, 그렇죠, 그렇죠. 사는 것들은 신경 쓸 게 없잖아요. 땅부터 안 알아봐도 되고, 땅에 어떤 여러 가지 그 기반 시설 같은 거 하나도 안 알아봐도 되고, 집이 지어져 있고, 다 웬만한 것들 다 옵션 다 들어가 있으면 말 그대로 굉장히 편리한데, 집을 짓는 것들은 내가 땅을 구입부터, 그 다음에 집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앉힐지부터, 그 다음에 주변에 수도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전기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또 다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기반시설을 다 확보를 되어 있는 것들도 다 봐야 되고 안 되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반적인 것들을 건축주님들이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원주택을 지으실 때 네네. 건축주가 미리 요청하지 않아도 네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신경을 좀 써주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네. 특히나 그 보니까 방수지를 네. 그 라돈 가스가 차단되는 스테고랩 제품을 쓰시던데 네네네. 보통 이런 것들은 건축주가 좀 공부 많이 해서 이걸로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으면 네. 절대로 안 해주거든요. 비용 네. 문제를 떠나서 그렇죠.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데 이런 포인트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몇 개 자랑 좀 시원하게 해주시죠. 전원주택을 짓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또 이제 건강을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심적인 어떤 힐링을 좀 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아파트에서 콘크리트 속에서 벗어나서 목조주택 짓는다는 자체가 친환경적이고 저탄소 중립을 위한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환으로 이제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집이다 보니까
땅바닥은 기초는 콘크리트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에서 나오는 라돈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안 좋은 독성 물질들이 그대로 집으로 올라온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이 취지가 많이 벗어난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라돈가스가 차단되는 이제 스테고랩을 해드리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비닐은 솔직히 뭐 2-3만원, 3-4만원이면 한 롤 사거든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진짜 한 롤에 뭐 테이프까지 다 하면 부자재까지 다 하면 150만원 훨씬 넘어가는 그런 비닐을 깔아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깔아드리면서 저희가 당연히 이런 홍보는 해야죠. 마케팅은 그쵸. 해야죠. 해야죠, 해야죠. 말씀 안 하시면 절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아는 거니까. 절대 몰라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걸로 깔아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했을 때 기분적인 것도 있거든요. 만약에 감기약이 아닌데 그냥 비타민 갖고 감기약이야 라고 먹으면은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있죠. 그래서 더 좋은 마음으로 사시라고 저희가 여기는 독성이 올라오지 않도록 스테고랩을 깔아드렸습니다 라는 얘기를 꼭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그렇게 시공을 해드리고 있고 건축주님들이 이제 말씀 안 하셔도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공사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마감을 하잖아요. 네. 마감을 할 때쯤 되면은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공사하는 사람들은 보여요. 아 여기가 좀 미흡하네. 여기가 좀 미흡한데 근데 사실 분들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저는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찝찝하면 언제가 문제가 된다. 아.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조그마한 티끌은 건축주님들이 눈에는 언젠가 다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는 잠깐 본 거지만 여기서 10년, 20년 살면서 계속 티끌이 보일 텐데. 그쵸.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말 나오기 전에 다 깨끗하게 처리를 해놔야 최대한 그렇게 해놔야 건축주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전원주택을 잠깐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이건 절대 하지 말아라 라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뭡니까 달그당님? 대화수요. 정답입니다. 근데 감성주택에서는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특허까지 출원한 시공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 지금 건축을 전공하신 아마 건축사나 건축가들도 목조주택에는 아마 테라스를 이제 지붕이 없는 테라스는 말 그대로 옥상 데크죠. 루프 그쵸. 데크를 하지 그쵸. 말아라. 왜냐하면 이제 누수에 대한 위험성도 굉장히 크고 그쵸. 누수가 되지 않았더라도 이제 여름 결로가 생겨요. 여름 결로라는 건 이제 거꾸로 내부가 시원하고 바깥에가 더워서 내부에 결로가 차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속에 이제 인슐레이션이 축축하게 적거나 비가 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배지가 노랗게 변한다거나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루프데크의 이제 특징이에요. 저희는 이제 저희만의 공법이 있어요. 지붕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 사이에 조그마한 지붕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이 사이에서 공기가 통해서 환기가 돼서 웬만한 습기들이 다 날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제 공법인데요. 방수도 이제 이중으로 하거든요. 아래 한 번, 위에 한 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수에 대한 뭐 여름 결로라든가 여러 가지 내부 결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법으로 저희가 계속 이제 진행을 해왔고 가장 크게 이제 그런 루프 데코를 해본 게 거의 한 30평 가까이 예,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봤는데 맨 처음에 주변에서는 아는 사람들은 다 놀랬어요. 아니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느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다들 뭐 이렇게 우려를 많이 했는데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게 아 뭐 저희는 걱정 없다 걱정 없다 그래서 그 위에서 하물며 여름에는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어디 수영장도 못 가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2020년도에 지었던 집인데 그 위에 이제 루프 데크를 굉장히 크게 했는데 그 위에다가 이제 그 간이 풀장 네, 그거 놓고 나서 물 갈아줘야 되잖아요. 네. 물 그냥 어떻게 버리냐. 그냥 바닥에다 확 버려도 그냥 뭐 아무 이상 없이 그냥 물 철철철철 나가도 예.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청소건도 제가 해놔서 언제든 청소건으로 청소하고 쓰시라고 예.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가 루프데크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 있는 공법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목조주택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이 테라스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대표님께서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시니까 믿음이 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그닥TV 시청자 그리고 예비 건축주 분들께 왜 감성주택에서 집을 지어야 하는지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주실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연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제 회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집을 짓는 과정 속에서 건축주님들의 니즈를 만족을 시켜드릴 수도 있고 또 100% 만족을 못 시켜드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대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정말 사랑하는 부부 관계라도 싸울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다 치더라도 저희는 맨 끝에까지는 말 그대로 좋은 인연으로 남을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님들도 저희도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유, 그럼요. 건축 손님들도 이런 분들도 있고 저런 분들도 있어요. 제 천직이 직업이 집 짓는 일이다 보니까 집 짓는 일에 있어서 내가 지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행복을 느껴야지, 만약에 행복을 느끼지 않고 저희를 저주를 한다면 저는 계속 복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중배관을 하고 있는 이유도 건축 손님들이 그런 거 말씀해도 몰라요. 말 안 해, 하면은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집이 10년, 20년, 30년, 40년이 갔을 때 언젠가 어떤 하자가 생길 만한 그 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해서 아예 미연에 차단을 해서 이제 저희가 직결배관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제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일단 달그닥TV를 통해서 제가 또 이제 첫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감사드리고 집으로 이제 고통받는 분들, 저희가 구해줘 내 집이라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해서 심각한 하자가 있으면 그런 분들 선정해서 저희가 이제 노마진으로 보수를 해드릴 거니까 연락 주시고요. 저희 회사에 편안하게 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제 상담을 또 도와드리니까요. 연락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달람의 강추로 주택 품질 보증을 10년간 해주는 감성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기존 주택의 하자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노마진으로 AS를 해주시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시니까 주택 하자로 고통받는 분들은 저희 영상 댓글 고정란의 메일 주소로 사연을 접수해주시면 그 사연 중에 추려서 대표님께서 선정을 하셔서 연락을 해드릴 거니까 꼭 감성주택 유튜브도 구독해주시고요. 사연 접수는 메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꼼꼼히 시공해주는 업체가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그닥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